오늘이 왜 오늘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신학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그 이미 이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집니다. 시기상으로 이때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하나의 사상의 파라다임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오늘 배우는 이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고요. 이 스토아 철학은 뿌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대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 묵시문학 파라다임.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파라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커다란 또 굴지고요. 또 하나의 커다란 파라다임은 기독교의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기는 기독교의 파라다임이 생기는데 가장 먼저 많이 생긴 게는 유대교 묵시문학적인 파라다임이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스토아 철학, 이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 두 번째고 그다음 가장 그 저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기독교의 파라다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 유대교 묵시문학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의 뿌리를 두고 문화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바른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들의 그 전제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기독교가 생긴 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이 끝나고 곧바로 뭐가 생기냐면 영지주의자가 생깁니다. AD 100년에 영지주의자가 생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지주의들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부신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교부신학이 뭐냐면 라틴어를 쓰는 동방적 그 저기 로마 중심의 이미 로마 중심의 그 교부들하고 그 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에는 헬레니즘 영향을 받았던 헬라 교부들 이 두 교부들이 영지주의에 대항을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어서 첫 번째 그 세계 고기가 325년, 28년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회의, 그 다음에 450년 칼케톤 신조에 와가지고 겨우 이제 삼위일체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프로티네스의 어거스틴이 나타나가지고 정치하고 교회가 결탁이 되지요. 신성로마지금 결탁이 되면서 이제 고대 캐토릭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캐토릭 교회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세로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생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 헬레니즘 시기를 정확 요 헬레니즘의 스토아 철학이 지금까지의 현대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 우리가 이제 그 틸리히의 책을 읽지 않습니까? 틸리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슐라이르마흐을 하는데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계몽주의, 낭만주의 이거를 보면은 오늘 이 스토아 철학의 그 계몽주의나 낭만주의들이 생각했던 것이 뿌리가 바로 여기 스토아 철학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늘 항상 그 주어진 과제를 풀려고 애를 써왔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언이 예언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전제할 때 예언이라는 말이 가능하죠. 만약에 미래가 결정되지 않으면 예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때 예언 하죠.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한다는 것은 미리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예언이라는 게 가능하죠.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앞으로 당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해봐 소용 결정 그 예언한 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우리가 예언이라는 이 말 자체는 왜 그러냐면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수평적 사고 속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의 그 말은 예언자들의 말은 호아마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네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언이라고 바꿨습니다. 앞에서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대통령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하지 그 사람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언어상에서는 프로 앞에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시간적으로 얘기하니까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 번역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신학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지 예언이 가능한가, 과연? 그러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론이지요. 그건 결정론을 다시 말하면 예정론이지요. 그래서 칼빈이 이중 예정론은 물론 지금은 불합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운행이 결정되었나?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었나? 기독교가 운명론이에요? 기독교가 운명론입니까? 결정론입니까? 이 운명,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을 그대로 신학에다 적용해서 말한 게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아, 당신은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운명론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디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면 네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하게 살다가 오늘 죄를 지으면 네가 지은 죄로 벌을 받고 어제까지 죄를 짓고 살다 오늘 회개하면 그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게 구원을 받는 거.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결정되어졌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저기한테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런 것도 결정되어서 드라마틱하게. 그러면 누구는 회개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누구는 회개하기로 결정되지 않다. 이것 자체가 운명론이고 결정론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를 가졌대요. 그래서 캐톨릭 신학의 노르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얘기했고 루터는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거 반대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유명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이에요. 자유의지론에. 근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자유의지론이라는 쪽을 책을 쓰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캐토릭 신학은 두 가지 모순된 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신비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결정론적이에요. 이게 캐토릭 신학이에요. 왜? 이 스토아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가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악합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틀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선설인가요? 선악설인가요? 성선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죠. 기독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이에요. 선악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대속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인간은 선하다고, 의지가 선하고, 성선설을 타고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데 세상에 살면서 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얘기해왔던 뭐 모든 종교 속에서 얘기되어진 건데, 오늘은 이네 가지 문제를 완전히
이미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고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 제기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가 이거하고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전제와 그러한 파라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왜 제가 이것을 서구 철학자들은요, 서구 신학자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독일이나 미국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들어왔던 그 이 헬라주의, 이 헬레니즘과 스토아 철학에 여기서부터 못 벗어나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되찾아야 되는데, 성경, 그래서 제가 성경, 그래서 루터가 상타 스크립투라 수이 읍시우스 인터프레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제가 바로 히브리적 성경 이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철학사를 다 보고 교리사를 다 보니까 이거는 백날에 봐야 소용이 없다. 백날 그 삼장법사의 손바닥이다. 못 벗어난다. 머리만 아프다 해서 성경만 파니까, 성경만 가지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스토아 철학이 뭔가를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헬레니즘이 뭐냐? 헬레니즘. 시대적으로 헬레니즘을 어느 때를 가지고 헬레니즘으로 말하냐? 역사를 알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대언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냥 예언서래죠. 거기에 보면은 그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안 돌아와죠. 이방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우리 키르그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상실되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구대 그 구라파 역사를 보면 스페인이라나 그런 데가 다 기독교 국가였었죠.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리들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들이 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썩으니까, 기독교가 썩으니까.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야훼 신앙이 없어지고, 아래서 아세라, 밀곰, 그다음에 그 바알, 이 신이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혹은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538년에 와서 이스라엘 재건운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재건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심리적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제2 성전을 515년에 다시 설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시 또 부패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죠. 그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죽고 포텔레미우스 왕가가, 셀류시드 왕가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로마가 들 때까지, 그래서 로마가 다시금 지중해를 지배할 때까지를 고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그 지역, 그리스 로마라고 그러죠. 그리스가 지배하는 그 전역에 다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BC 2세기만 하더라도 팔레스틴이 이미 헬라화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소위 알렉산더, 북아프리카 알렉산더라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살았죠. 거기가 뭐냐면 헬라 문화의 본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경을 번역했습니다. 오경이 BC 4세기에 편집이 됐는데 그 오경을 BC 2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젭도와 진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BC 2세기 이상부터 그러니까 팔레스틴을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이 모두가 다 소위 옛날에 팍스 로마나 한 것처럼 팍스 헬라와 그래서 헬라 문화권 속에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면면이 팔레스틴 안에는 고대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유대교 묵시문학 사상이 싹트기 시작을 했죠. 그런 와중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게서 망하죠. 근데 예수님이 BC 4세기에서부터 6세기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럼 30년 후에 그때 바울이 3년 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는 3년 정도 안에 회심을 하죠. 회심하는 게 아니라 그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49년 정도가 되어지는 게 데살로니카 정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나눠진 책 있잖아요. 그 예수의 부활 그 1장을 꼭 읽어보세요. 예. 그때부터 전혀 다른 기독교만의 아이겐에 기독교만의 고유한 소위 사유체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까지는 유대계 전통과 묵시문학, 그 다음에 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스토아 철학이 그 시대를 모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타나는 신약 성경의 얘기, 그 다음 기독교의 복음은 이 스토아 철학이나 그 다음에 유대계 묵시문학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많은 신학자들은 특히 독일 신학자들이 이 유대계 전통과 혹은 이 헬레니즘의 전통 속에서 기독교를 해석해 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자유주의 신학 비판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기독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해 왔던 그 신학들이 철학이 뭐가 모순점이 있느냐? 이게 오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순점이 있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반대로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가?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을 이렇게 빈데스트레켄으로 묶은 거 버린 거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 그 당시의 철학을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이걸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라고 거의 그냥 같이 붙여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철학사의 보통 관념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란 이 개념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 이후 이 동방원정이 어디예요? 페르시아까지 가지요. 그래서 그 정복을 하고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문화화, 그리스 문화화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문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글 못 쓰게 하고 일본말만 하게 했던 것처럼 세계의 언어가 전부 헬라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영어가 모든 게 세계 공통정관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헬라어가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지역에 편만하게 다 지배를 해서 그 당시를 뭐냐면 헬레니즘이라고 시대 부근으로 얘기하면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사상을 스토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헬레니즘이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이후 피정복지를 그리스 문화화시킨 것을 가리키는 학문적 전문 용어이다. 헬레니즘은 지리적 영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방 지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헬레니즘이란 지정학적으로 지중해 연안을 헬라인과 로마인이 지배하던 시대의 정신적 및 문화적 사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른다. 즉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으로부터 로마 이집트 병합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 그러나 혹자는 BC 3세기부터 약 AD 100년경 연기주의 이단의 등장과 이를 대항하였던 그리스도교 교부 시대 이전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로 본다. 어쨌든 그리스 철학의 뿌리를 둔 헬레니즘은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인 헤브라이즘과 더불어 오늘날 서방 세계의 두 가지 커다란 문화적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의 어떤 커다란 문화의 군이라고 얘기하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 다음에 동방, 동양, 이 세계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서구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정착이 되어진 이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 그리고 인도 이후에 이 동양 중국을 통해 한 동방 이 세계가 커다란 세계 문화권인데 이 문화권의 중에 이 그리스 철학의 뿌리를 둔 것이 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졌던 하나의 커다란 문화군을 헬레니즘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야훼 신앙 중심을 한 것은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쪽 지방이 다 뭐야? 옛날 헬레니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까 그쪽을 다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더 자세히 말하면 헬레니즘이란 역사적으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30년까지 늦게는 200년까지 아덴,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아티오키아, 페르가몬 및 로드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철학적 및 정신적 사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헬레니즘 시대는 BC 538년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후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후 그리스도교 교부 시대의 시작 이전 AD 100년까지의 시대적 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BC 2세기 히브리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역본이 나오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의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한다. 따라서 헬레니즘 시대는 신구약 중간 시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그리고 원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까지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헬레니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 및 신약 성경의 정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스토아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아라는 말은 뭐냐? 이 스토아라는 말은요 강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덴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그 스토아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스토아 철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책 가운데에서 이 오늘 얘기하는 스토아 철학의 어떤 무랄론적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시인의, 아마 시인의 제논의 시를 읽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세네카의 시를, 그 이전에 그 키케오로의 시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요. 스토아 철학을 아주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과 생각하는 게 뭐가 다르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는 아폴로 있지 않아요? 같이 선교를 했던 선교를 했던 그는 다분히 스토아 철학의 문제라 가지고 바울하고 논쟁이 많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스토아 철학을 알아야 이 스토아 철학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다른가 이거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강 아레아 파고에서 그 자기 사람을 가르쳐 자기 그 철학을 자기 내 주장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스토아라는 것에 스탠드라는 말이 있어요. 스토아 서서 전언가 이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스토아 학파 시대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 스토아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사에서는 헬레니즘 스토아 철학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유명한 소위 종자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 종자로고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종자로고스라는 스토아 철학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라고 할 때 이 스토아 철학의 종자 로고스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 아 바울이 이미 이 스토아 철학을 꿰뚫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아 철학에 보면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교수들이 학자들이 뭐냐면 그거는 스토아 철학의 종자 로고스 소위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이 이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스토아 철학을 받아가지고 헬라화 되었다. 이렇게 이제 특히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종자 로고스를 주장할 때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 만물의 재생. 아포카타스타시스 투 판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트가 이거 제가 쓴 논문 속에서 이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한 게 아니라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바르트는 이 아포카타스타시스 판톤 모든 만물은 다시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수수가 있어요. 근데 수수가 열매를 맺었어. 그럼 그 우리나라에도 그 종자 씨가 있잖아요. 그게 또 다시 씌워가지고 수수를 맺어. 이렇게 만물이 그 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재생되어진다고 하는 이론이 뭐냐면 이게 만물의 재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어떤 모양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영혼 불멸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영혼 불멸설을 만물의 회복, 만물의 재생이라는 이론으로 바꾸는데 거기에다가 뭘 끄집어들으면 종자 로고스라고 하는 이론을 끌어들여가지고 만물은 다 순환하고 다 해가지고 원위치로 되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살았었던 소크라테스가 언젠가는 다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시금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하고 다 통하지요. 윤회설하고요. 그 앞에서는 영혼만 윤회까지 했는데 이 스토아 철학까지 와서는 만물이 다시금 재생되어진다는 아포카타스타시스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만물이 다시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생에 뭐가 돼 있었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동양. 이제 내가 이걸 읽으면서 뭐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기독교는 만물의 재생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고 영혼육이 죽고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다른 거는 죽어도 이 영혼은 안 죽어.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죽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금 재생되어서 나타난다. 환생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이런 논리 속에서 환생으로 생각해요. 환생, 다시 돌아오는 생. 이게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것이 재생, 환생이란 뜻이에요. 모든 물건은 다시금 환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지. 자연의 만물이 돌아가는 거하고 인류하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은 원리로 해석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만물은 재생, 회복된다. 제 논문 속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이미 벌써 제가 거의 몇 년이에요? 이게 3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이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를 예. 바르트도 거부하죠. 예. 이거는 부활이 아니야. 부활과 이 환생은 틀린 거야.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 부활을 왜 못 이해했냐면 부활을 자꾸 환생을 이 만물의 재생 같은 곳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이 헬레니즘 시대를 세 분기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기 그러니까 그 이 200년부터 BC 2세기서부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그 제 70인 번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경 100, 이 요한복음 14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사이 기간에 가장 활발했던 것이 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태동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생기면서 스토아 철학은 가장 정성기에 이르렀고 또 유대계 묵시문학도 가장 정성기에 이르렀죠. 그래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구분 안 되니까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을 이 스토아 철학자는 똑같이 영이 한번 임하면 그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해야 돼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령님은 뭐야? 도착 독자성을 가지고 아세이테트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가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독자성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스토어 철학은. 왜? 성령이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져. 나무에게도 전에도 있죠. 애니미즘, 애니미즘처럼 이 애니미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스토어 철학은. 그러니까 만물에도 영이 있고 말에도 영이 있고 그러니까 영이 계속해서 거기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성령이 임했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에 보세요. 내가 이제는 인간들과 같이 함께 내 영의 인간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무슨 물질 안에 영이 들어져 있다는 이 스토아 철학처럼 성령이 한 번 임하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은 이 스토아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의 칭송은 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유물론적 범신론이에요. 네.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진료와 형상 얘기했죠. 그러니까 초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진료 속에 힘이 있다. 초기 스토아 철학은 자연에 관한 연구 곧 자연학이다. 그런데 그의 자연학은 유물론적 및 범신론적 특성을 갖는다. 제노는 물체의 본성을 물체성 곧 현실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연장, 시간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존재자의 밑바탕에는 본질, 실체가 있다. 모든 물체의 본질 곧 우시아는 히퍼케이메논이며 이것은 진료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의 본질 곧 진료 속에는 힘 능력이 있다. 이 힘은 존재자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 힘을 호흡, 영혼, 열 그리고 불빛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호흡 및 열이 있을 때 모든 존재자는 살아 움직인다. 이 존재의 본질 곧 호흡이 자연의 무기물 속에서는 단지 호흡으로만 잠재하지만 이 호흡은 생물체 속에서는 식물을 성장하게 하고 동물을 활동하게 하고 인간을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성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호흡은 모든 물체 및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은 생명이라는 것도 결국 물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모든 것은 모두 다 물질이고 소위 생명이라는 것도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물활론 혹은 물질 유기체설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듯 초기 스토아 철학은 철저히 자연학적 유물론의 특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키니코스 학파의 물체와 존재는 하나이고 동일하다라는 사상을 그대로 전승한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자연학적 유물론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범신론이다. 예컨대 필리니우스는 세계의 근거는 세계 자체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의 모든 존재자의 본질은 물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 안에 곧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모든 존재자의 본질은 물체 자체 안에 내재한다 라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모든 존재자의 본질인 불, 호흡, 열은 바꿔 말하면 세계 영혼, 세계 이성, 세계 법칙, 예견, 섭리 및 운명은 존재자 그 자체 안에 내재하고 있다. 계속 예. 즉 모든 존재자의 형태 그리고 미래 형성될 모습 등등이 모두 종자 로고스로 물체 그 자체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다. 네. 그래서 히르시베르거의 해석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내재하는 원리 곧 자연학적 불활론의 원리에 의해서 진료의 형상이 주어지고 규범과 법칙에 따라서 운동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예컨대 세계 이상은 그 자체 안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에 관한 영원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이성의 이데아는 종자 로고스이다. 이 세계 이성, 곧 종자 로고스 때문에 모든 사건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게 되며 만물이 회귀한다. 세계 이성은 스스로 관념의 내용을 통해서 사물을 형성시키고 세계에서 생기는 사건 전체를 형성시킨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종자 로고스는 단지 진료의 원인이지 목적 및 목표 혹은 이상으로서의 이데아가 아니다. 종자 로고스는 미래에 형성될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생물학적 및 물질적 특성과 같은 최초 로고스 혹은 원인 로고스이다. 따라서 최초 로고스는 물체가 형성해야 할 이념적 목표 및 이상, 곧 이데아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인과 법칙 안에 있는 물질적 성질을 가진 원인으로서의 로고스이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모든 존재자 및 사물들의 원인은 종자 로고스와 같은 물질적인 진료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최초의 종자 로고스를 통하여 모든 존재자의 물체가 존재자와 물체가 재생한다. 즉 최초의 로고스는 열매를 맺고 소멸하지만 그 열매는 또다시 최초 로고스를 배태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이제 제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때는 별들의 상태가 똑같아지며 다시 한 사람의 소크라테스와 한 사람의 플라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인간들은 그들의 동일한 친구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만물이 재생하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무한하게 행하여진다. 이렇듯 스토아 철학은 만물의 순환적 재생을 주장하였다. 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모든 만물에, 인간을 포함 모든 만물 안에 그것을 움직이는 뭔가 있다. 그게 뭐냐? 종자 로고스라가 어떤 이성이다, 혹은 에네릭이다, 우시아다, 뭐 이렇게 단어만 다르게 쓸 뿐이지. 그 플라톤이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스토어 철학에 오는 거는 만물 안에 그 만물은 뭔가 움직이고 변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로고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죽지 않는 거.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만물이 다시금 재생되고 변화 발전한다. 그래서 만물은 순환한다. 그리고 만물 속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뭔가 있는데 이것을 생명인데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범신론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소서의 뭐 이제 예배소서라고 하니까 이게 성경에 많은 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2 바울 문서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거 절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너희 시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면으로서 사도 바울이 거기 보세요. 여기 이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인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범신론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이 스토아 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에 못 박고 죽었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놈들을 다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인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헬라 영향을 받았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처럼 이 종자로고스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종자로고스다라고 얘기하면 어린이여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장래 형체를 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라. 결론을 뭐냐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지 여기 종자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것처럼 혹은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런 거 알고 있처럼 하나님은 끝내 우리들에게 형체를 주시는 분이다. 이 종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건데 요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 38절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요 36절 37절을 이 스토아 철학적인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한 것은 이제 스토아 철학에 와서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아 이 세계 이성 영 그 영어 영혼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이제 그 그리스의 신은 뭡니까? 최고신 제우스라고 했습니까? 제우스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이게 불, 호, 영혼, 열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힘, 이 힘이 바로 제우스다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제우스가 사람이 됐나요? 신화지기요. 제우스가 사람을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죠. 이 기독교에서는 다른 모든 철학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를 대속하고 죄를 용서한다고는 대속의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철학에는요. 이런 재생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만 있죠. 네. 이런 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뜻은 만물 유기체설, 만물 재생설에 근거한 유물론적 범신론이야. 네. 그것 위에 따른 게 인격적 신개념이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나 더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에게서 인격이라는 말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너와 나의,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인격적 관계의 개념이 바로 계약이고 그 계약이 바로 기독교의 신학인 거죠. 그 다음에 다행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분법적이었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삼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영혼육으로 해요. 그런데 영혼은 역시 죽지 않는다라는 영혼 분면을 이걸 이제 그 이전에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영혼과 육체로 나눠놨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혼, 육, 이성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대신 영혼은 분멸한다. 이 사고는 끝까지 주장을 해나가요. 그런데 영혼 분멸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영혼은 분멸하지 않는다. 개개의 영혼은 분멸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딱 한 철학자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은 분멸한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까지 이루어지는
서구 그리스 철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영혼 불멸설이에요. 예.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는 거죠. 이제 윤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야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본성이 뭐냐? 근본적으로 타고난 본성은 인간은 선하다. 그 선한 것대로 살아야지 자의적으로 살지 말라.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선이 뭐냐? 이 근본적인 선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데 이 근본적인 선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타고난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면 본성, 푸신이라고 해요. 이 푸신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아까도 있지만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죠.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철학에서 인간이 악하다고 얘기하면 종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철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건전하고 선한 것으로 보죠. 이제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전한 거로 머리끝도 없고 발끝까지 다 썩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나 이 철학의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구분해서 철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인간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라면 인간에게 무슨 구원에 있어요. 죄라는 게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죄론이 없잖아요. 죄론이 없어요. 기독교만이 죄론은 일 가지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창조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거부해서 죄를 짓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의 마지막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철학적인 얘기는 인간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높이 평가해요.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기 때문에 뭐가 지어져?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윤리를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 자연법이 다 신법인데 이 신륜,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야. 이 자연법은 뭐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이 자연법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 이 타율, 자연법을 누구든지 다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실행하는 사람은 성자다라고 이제까지 나가는 게 나중에 중세의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거는요.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에서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연법으로 주어진 것을 다 신유를 타율을 잘 행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에 수많은 성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교에서 성자가 있습니까? 대신교에는 성자가 없잖아요. 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 기독교의 원래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어? 왜? 사도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한 악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리고 죄를 자꾸 저질러.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이야.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성령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매일같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순환 주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주간인 거예요. 그런데 캐더릭은 아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느냐고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여기다 금식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 자기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론자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 참 모순이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능동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동성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 운명론을 얘기해요. 운명론. 그 운명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인간의 이성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운명론을 얘기해. 그러니까 캐도릭 신학이 얼마만큼 모순적이면 캐도릭 신학이 굉장히 미신적이면서 굉장히 합리적이 이성적인 게 캐도릭 신학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성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유명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에 기초한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들은 모든 것들은 그 본성에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표상에 상응하게 운명론을 주장하였다. 운명은 우주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 따라 모든 사건이 생겼으며 또 생기고 있으며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도 이 법칙에 따라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명은 변경할 수도 이겨낼 수도 제지할 수도 방향을 돌릴 수도 없는 모든 사건의 절대 불변의 원인 그 자체이다. 운명은 원인의 연쇄 자체이며 세계의 이성, 세계의 법칙이고 보편적 로고스이고 영원한 원인의 연쇄, 자연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설이다. 스토아파는 운명을 제우스라고 불렀다. 바로 이러한 운명론에 모든 것의 본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에 근거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명을 모든 사물의 본성에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스토아파는 자의라고 규정하였다. 자의란 정욕과 무질서의 격정이 넘쳐 흐르는 그런데 자의적인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의 충동의 노예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이때 스토아 철학의 역할은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운명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영혼의 의학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자유론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고통스럽다 이거야. 그런데 이 운명을 벗어나고 할 때 생기려는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철학이 하나의 약이야. 의약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운명을 이게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 자체는요. 기독교 자체는 어제까지 잘 살다가도 오늘까지 못 살고 오늘까지 잘 살다도 내일 잘 살 수 있고 이게 언제든지 미래가 열려져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보세요. 네가 오늘까지 잘 살았더라도 내일 망할 수 있고 오늘까지 잘못 살았는데 오늘 회개하면 내일 다시 바뀔 수 있는 게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 중심적이라고 내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중심적이에요. 네. 과거에 결정된 게 그게 뭐야?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 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론 사상을 기독교에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칼빈이에요. 아, 너는 만세적으로 택해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이 됐고 누구는 구원받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구원받을 자를 위해 만을 위해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저희 칼빈주의 그 예수의 제한적 구원론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선택받은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것이요. 이게 그런 제한적 구속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 얘기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 사랑해. 이게 이것이 뭐냐면
운명론적인 사고를 기독교 복음에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뭐냐? 칼빈이 어거스틴을 읽었고 어거스틴은 바로 올라가면 이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티누스하고는. 예.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스토아 철학의 윤리는 자연학에 의 근거한 유물론적 운명론이며 동시에 자유의지론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에서 자연 법칙은 곧 세계의 이성 혹은 세계의 이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물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 사물의 본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다. 반면에 현자는 자신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고통받지 않고 괴로움 없이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자연학, 곧 유물론의 인과 법칙에 근거한 유물론적 운명론이며 동시에 그의 윤리학은 자유에 근거한 윤리학, 곧 자유의지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자유의지론에 기초하여 중세 선행론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주어진 상황, 법칙, 요구를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가 아닌 수용과 거부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유를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이라고 특징지었다. 예컨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믿음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 혹은 세계 법칙, 이성 법칙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는 예정론적 운명론이 설 자리가 없다. 동시에 그리스도교회는 부자, 곧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이성의 자유도 그 자리를 차지할 곳이 없다. 자, 여기 맨 마지막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동적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헬라어를 더 아시면 그 그리스어를 더 아시면 이게 금방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데 크로카타 크리티키 아니게 크로카타 이 창조의 그 이 어떤 결단에 크리티야 그곳에 앞서서 자기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있냐 아니냐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먼저 결정하라고. 그 내가 결정하고 뭐고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내가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렇잖아요. 네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들이 네가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능동적이고 선동적인 자유가 인간에는 없어. 이건 루터가 주장한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너 가라. 예. 그러면 그게 믿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할 때 아멘. 하고 따르면 그것뿐이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관계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보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뭐야? 이 철학자들이야. 아 인간은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인간들은 너무나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그렇다고 또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유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는 자유의지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했고 루터는 속박된 의지론을 주장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게 되어지는 거야. 다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건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터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받는 그 손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불신앙은 뭐냐? 나 그거 안 받겠어요 라고 하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네가 생각하고 판단에 따라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가 이상하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했더라도 타고날 때부터 너에게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 운명론.
이게 사주팔자론이야. 기독교에 사주팔자라는 게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주팔자 보러 간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내 삶이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라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주팔자론을 따진 거죠.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게 더 나아.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속에서 운명론이라는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기독교에게다가 적용을 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